신체 제품들 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벌써 2020년이 도대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만큼 연말이 벌써 다가오고 초겨울 냄새가 나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초겨울 냄새 나면서 약간 이 스산한, 약간 서늘한 이런 느낌 날 때 또 뭔가 좀 필요하잖아요, 저희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쁜 옷이나 좀 입고 싶다, 약간 이런 기분이 들기 마련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랑 택배 언박싱을 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시킨 거를 같이 뜯어보면서 입어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리뷰를 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따라와! 손에 집히는 것부터 먼저 뜯어보죠. 바로 스컬프터! 스컬프터 제품을 한번 뜯어볼게요. 따라라라. It's Puppy Friends Sweatshirt White Melange Color를 시켰어요. 너무 큰 사이즈는 부해 보일 수 있어서 스몰 사이즈를 저는 시켰고요. 이 퍼피 프렌즈 라인이 이 강아지 그림이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그림인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유기묘나 그 유기견을 위해서 이 판매 수익금이 조금 후원이 된다고 해요. 그냥 옷을 사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물을 위한 일을 그래도 한다고 하니 뭔가 좀 더 사면서도 기분이 약간 좋은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왜 할머니네 집 가면 산장 이런 그 뭐라 해야 되지? 카펫 같은 거 깔려있거든요. 이런 강아지 그림 카펫? 약간 그런 느낌의 무드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 살짝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빈티지함이 좀 느낌이 있는? 그리고 이 안쪽에는 기모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좀 다가오는 이제 조금씩 더 추워질 테니까 그때 좀 더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충분히 만약에 조금 박시한 코트 안에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톡톡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된 그런 크리에이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벌써 느낌 있죠? 아직 여기 가슴 라인에서 안 멈췄는데 벌써 이쁘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블랙을 입고 있다가 이 화이트 멜란지 컬러를 입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확 화사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여러분? 그냥 동네 앞에 편안하게 나갈 때도 입을 수 있고 외출복으로도 빈티지하게 좀 즐길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아이템이 은근히 집에 은근히 또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만한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쇼핑할 때 외출복만 자꾸 쇼핑을 하다 보니 이런 또 편안한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성공적! 바로 National Geographic의 패딩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여러분 온라인 몰에서만 파는 전용 상품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샵에서는 팔지 않고 꼭 온라인 몰에서만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얘는 90 사이즈부터 110 사이즈까지 나오는 남녀 공용 사이즈로 나오고 있고요. 가장 베이직한 블랙 컬러 있고 화이트 컬러 있고 그리고 요 컬러가 있어요. 잘 보지 못한 컬러로 나온 것 같아서 요런 컬러로 한번 시켜봤어요. 은근 요런 제품이 겨울 옷이랑 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기장감이 짧아요. 그래서 숏 패딩으로 나온 제품이고, 패딩이나 코트가 진짜 무거운 거를 입잖아요, 여러분? 나가자마자 지치고 그날의 피로도가 달라요. 이 제품 5리터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굉장히 라이트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성분들 혹시 55에서 66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90 사이즈 시키셔도 딱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널널하게 입고 싶다, 조금 박시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5 사이즈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렇게 딱 맞게 입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컬러가 너무 예쁜데? 밑에 스트링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되게 귀여운 느낌, 요런 무드로 입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냥 일자로 그냥 쭉 내려오는 거랑 또 무드가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뭔가 스트링이 있으니까 추운 날에는 이 안쪽으로 바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하게 즐기실 수가 있죠, 여러분. 그냥 굉장히 심플하고 베이직한 라인에 뚝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약간 너무 나는 패딩 너무 짧은 건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좀 심플한 라인의 패딩을 준비해서 겨울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자라에서 두 가지 제품을 시켰고요. 이 자라는 약간 종이봉투 같은데 이렇게 오잖아요. 약간 뭔가 에코 느낌이 좀 스멜 나면서, 자, 세 번째 제가 시킨 제품 요렇게 두 가지인데,
바로 요런 그레이 가디건이랑요 요런 니트탑이에요. 레이어드 할 수 있는 니트탑. 어머 이거 너무 보들보들거려. 어머. 뭐 섹시하게 이거 하나만 맨살에 이것만 입고 뭐 돌아다니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여러분, 얘는 제가 셔츠에다가 위에 셔츠 위에 레이어드 해서 입고 싶어가지고 얘를 시켰어요. 분명히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오트밀 컬러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받아본 이 컬러는 뭔가 너무 붉은기가 심한 오트밀 컬러라서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조금 벌써 보풀이 살짝 나 있고요. 약간 질이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티에다가 이렇게 얹어놓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는 근데 셔츠에 레이어드 해야 제일 예쁠 것 같긴 해요. 요거를 하나 시켰고, 얘는 좀 불만족스럽네요. 지금 좀 뜯으면서 좀 지금 빈정이 상했고요, 여러분. 따라! 너무 귀여우면서 너무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그런 기장감에 가디건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조직이 탄탄한 느낌의 가디건이에요. 막 그냥 훌렁훌렁 그냥 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요런 디테일 있잖아요, 여러분. 요런 게 너무 예뻐서 요거를 한눈에 반해서 시키게 됐고요. 요 단추도 약간 요런 예쁜 단추 있죠? 단추를 왜 이렇게 빡빡하게 만든 거야? 입지 말라는 얘기야, 뭐야. 단추 구멍이 왜 이렇게 조그매? 49,000원. 어머, 너무 딱 좋다.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미디움 시키니까. 근데 그 자라 사이트에서 사이즈, 이렇게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거 추천해주는 거 있거든요? 거기서는 저한테 맨날 스몰을 추천해주는데, 스몰은 어디다 갖다 붙여요, 여러분. 요즘 스몰 전 든적스러워서 안 시키거든요? 무조건 미디움 이상 시킵니다. 전 지금 안에 티를 입어서 안에 티가 없이 이렇게 그냥 요렇게만 입었을 때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베이직한 그레이 가디건이야. 뭐야, 그걸 무슨 49,000원씩이나 내고 시켰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요즘 여성스러운 무드, 약간 요런 느낌, 톡톡이 재질? 일어나서 보니까 여러분, 기장이 너무 짧아. 이 바지가 엄청 하이웨이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가디건이 지금 끝나는 지점이 이 바지를 넘지 못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안에 맨살로 얘를 입었을 때 겨드랑이를 못 올린다고, 버스 손잡이를 못 잡는다고,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네 번째 바로 뭐냐, 이런 블링블링한 포장지를 가지고 있는 네스티 팬티 클럽에서 제가 또 두 가지를 시켰어요. 뭐냐면 맨투맨, 기모 맨투맨 하나랑 그리고 가디건 하나를 시켰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여러분 시켰고요. 얘는 타이다이 맨투맨이라서 약간 그 나염 느낌의 맨투맨인데 핑크색 컬러예요. 약간 얘도 사이즈감이 꽤 약간 박시하다. 지금부터 나오는 맨투맨 제품들은 거의 다 안에가 기모로 돼 있기 때문에 겨울 내내 즐기실 수 있도록. 약간 여러분 약간 범죄와의 전쟁 느낌인데요. 아픈 문으로 들었어. 여기에다가 약간 그 겨드랑이 뺏긴 다음에 돈 받으러 가는 그런 사람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택배 언박싱 패션 하울이라고 해서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실패작도 나와야 인간스럽지 않겠어요? 다 성공할 순 없다? 우리가 또 우리네 인생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62,000원짜리 잠옷을 샀다는 기념으로 한번 이렇게 우프게 웃어볼게요, 여러분. 외국인 모델이 입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되게 힙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뭔가 핑크핑크해가지고 여성스럽고 이뻤는데. 문제는 저일 수도 있어요. 저런 스타일이 또 제가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제품 뜯어볼게요. 얘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스티 팬시 클럽의 플라피 스트라이프 카디건 블루 바이올렛. 얘는 45,000원. 자, 얘마저 저한테 실망을 주시면은 저는 진짜 눈물을 머금고 이 방을 뛰쳐나가고 싶어요. 근데 얘는 진짜 너무 부드럽다. 너무너무 부드럽다. 예뻐. 색깔도 너무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블루톤이라서. 그리고 얘는 제가 분명히 시킬 때 엄청 짧고 조그만 거라는 예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혹시 여기서 안 내려가는 건가요? 옷이? 아, 이거 농담이고요, 여러분. 아직 안 내렸어.
지금 안에 제가 티를 입어서. 근데 티를 안 입고 맨살에 입으면 여기가 너무 뚫리려나? 하긴 맨살에 입으면 여기는 어떡할 거야. 여기 다 뚫렸는데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어쨌든 얘는 좀 실패는 아니고 반성공. 왜냐면 안에 입은 티에 따라 느낌과 무드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 저처럼 지금 그냥 이런 기본 티에 입었을 때는 좀 그런 매력이 안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색감 자체는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진짜 부들부들하고 따뜻한 거, 그거는 좀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여러분. 뭐 이 정도면 선방했어요. 아까 그 조폭보다 나니까. 여러분 마지막 라인업은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바로 This is never that. This is never that. 편안한 느낌으로 운동 갈 때 위에 후리스를 입고 싶어서 얘를 좀 시킨 게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또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블루톤의 그런 후리스를 시켰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진짜 성질이 나가지고 막 확 뜯어야 돼요. 얘 이름이 폴텍 플리스 재킷. 사이즈 스몰. 짜라짠.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 좀 잘 시킨 것 같아요. 요렇게 This is never that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냥 요거 하나 디테일 있는 게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얘를 좀 시키게 됐고, 진짜 완전 약수터 아저씨 같아, 이렇게 여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 알죠? 약수터 아저씨 스웩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제가 시킨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제가 스포티하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자아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데 모자 쓰면은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약간 어떻게 해도 지금 좀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아빠를 드릴게요. 아빠가 은근 체구가 작으셔서 저와 옷을 공유해도 맞으신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우당탕탕 택배 언박싱 앤 브랜드 제품 하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봤는데, 오늘 정말 큰 교훈이 하나 있었어요. 역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순 없고 하나씩 실패도 하기 마련이다. 만족한 제품들도 있으니까 만족한 제품들로 위안을 삼으면서 이제 또 제품 보는 눈을 또 더 길러보자 하는 느낌으로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제품 다 시킨 제품들이 다 저한테 찰떡으로 잘 어울리고 어떻게 다 예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욕심이다 이 말이야 라는 느낌으로 오늘의 FW 브랜드 제품 하울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전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